오늘은 수원의 핫플레이스 화성행궁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친구 3명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잠깐 화성행궁에 가는 법을 소개합니다. 수원역에서 먼저 버스를 고고고! 보이는 버스를 타고 내리면 끝! 금방 도착했죠? 헬로. 헬로. 오! 화성행궁을 둘러보는 외국인들의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의 양식을 보며 아름다움과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전천덕에서 죽은 앞발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거. 다 구경했으니 이제는 수원의 명물 치킨을 먹으러 가볼까요? 영화 극한 직업을 통해서 더욱더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 왕갈비 통닭.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3대 통닭을 주문해서 함께 먹어보았습니다. 다들 먹느라 너무 조용하죠? 조용하다는 거는 맛있다는 뜻. 어때요? 맛있어요? 외국도 이런 통닭 문화 있어요? 치킨? 통닭? 이런 거 우리나라는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거. 근데 약간 타르가 좀. 러시아는 주로 무슨 고기 많이 먹어요? 한국은 삼겹살 많이 먹어요. 치킨. 돼지고기. Some kind of kebab. Fried chicken is not really popular. How you call it? 불나무가. Yeah, yeah, yeah. 맛있는데. Grill. Yeah, grill. Yeah, yeah, exactly. Grill. Then, fried chicken. Chicken is international. Yeah. 배달은 한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밤에요. 그 밤. 사람들 배고플 때 짜증 나고. 딱딱 누르면 다 오니까. 오늘의 결론. 치킨 이즈 인터내셔널. 모두 동의하시죠?